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소경입니다 어... 아까 처음에는 되게 밝았는데 오 어... 앞에 두분 왔다 가니까 싹가라 잤네요 아네아 저는 좀더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는 만점이고요 오 어, 나는 만점 아닌데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1등급 정도는 가볍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1등급으로 부른 하시면 2등급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점을 향해서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수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처음에 백호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올해 뭐 아무래도 과탐에서의 키워드는 준 킬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미 어, 작년도에 보면 화학 과목에서는 이미 기조가 조금 바뀌었어요 혹시 들어본 사람은 뭐 알고 있겠지만 뭐냐면 기본적으로 과탐 공부하면 뭘다 뭐 어떻게 했냐면 어, 세 번째 페이지 또는 뭐 17번까지 누가 빨리 푸나 그죠? 그래서 뭐 일부는 상위권 애들은 15분 컷 그럼 너무 부럽죠 그죠? 근데 나는 뭐좀 늦게 풀고 나머지 킬러 두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 싸움을 내내 해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화학원 수능 킬러가 굉장히 굉장이라는 말은 뺍시다 조금 쉬웠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신에 준 킬러 나이대 올라갔죠 그 기조가 아마도 올해 어, 대다수 과목에서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거기 좀 보면 어, 준킬러라는 것은 이제 화학 과목에서는 다 과목별로 있으니까 자 보통 이 다섯 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 화학을 싫어하는 친구들은 보기만 해도 별로 좋지 않겠지만 농도 문제, 그죠? 그다 pH, pOH, 중화 적정, 기체 양론, 동위 원소가 있어요 이 다섯 주제의 공통점이 있죠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계산이 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자료 분석을 할줄 알아야 돼요. 표를 볼줄 아셔야 되고 그래프를 볼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건데 포인트는 이런 거죠. 이 다섯 개 중에서 어, 너는 어디가 가장 어렵니? 너는 어디가 가장 고민이니?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어떤 과목이든 준킬러는 있으니까. 근데 만약 이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틀린다고 가정해 보면 몇점 나오겠어요? 그냥 딱 보면 준 킬러야 그냥 그렇죠? 가끔 맞추고 가끔 틀리고 다섯 개 중에 세개 틀리면 몇점 나와 여기서 세 개를 만약에 틀었다 그럼 그 친구가 킬러 두 개를 풀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시간이 없거든 나머지 두 개를 시간에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35점이 나와요 35점이 여러분이 원한 점수는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나는 이 다섯 개를 정말 많이 해서 자신이 있어라고 한다면 그 직원은 기본적으로 44점 정도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아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작년에 정답률을 보면 이쪽에 재작년, 쪽게 작년인데 다준 킬러예요. PHPH가 74%였어. 근데 작년 수능에서는 48로 떨어졌죠. 어. 그 엄청 어려웠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다음에 중화 적정 74% 실제 수능에서 작년에서는 또38%잘 보면 정답률이 전반적으로 다 낮아졌어요 반면에 그럼 킬러는 쉬워졌거든 그럼 킬러 정답률이 올라가야 돼 근데 올라가 안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왜냐면 그걸 풀 여유가 없거든 이게 현재 현실인 거야 그러니까 이미 화학이라는 과목에서는 작년에 봤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준킬러가 중요해진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올해 수능에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막 강조하는 게 있는데 가끔 가다가 애들이 오, 이거는 한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나 라는 친구가 있는데 어 필요하거든요 수능은 항상 허를 찔러요 여러분 어 이건 4월 교육청 몰고사 화학 원 점수에 어 선생님 쪽 풀어봤는데 1컷이 한 45에서 46쯤 봤어요 근데 딱까니까 1컷이 42야. 이게 뭐지? 오, 애들 공부를 안 하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화학하는 친구도 알겠지만 2번이 있어 2번 보통 2번은 정답률이 얼마 나와야 제정신이에요? 2번은 보통 7, 80 나와야죠 어, 화학 2번의 정답률이 18%예요 18% 그게 어마어마한 권한도냐? 아니죠 어, 제정신이면 30초 컷이에요 그 얘기는 야, 근데 그걸 실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나,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올해 6월과 9월 문제는 반드시 싸구리 암기라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좀 전으로 다시 돌려보면 어, 나는 이제 기출을 많이 풀었단 말이에요 다섯 번 풀었을 때 자, 이쪽의 기출과 저쪽의 기출은 다르죠 차원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쪽에 대한 기본적인 난이도의 비킬러를 가지고 있었던 문제만 자꾸 풀었다면 이거 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 수능에서의 준킬러를 다 틀린 거예요. 그럼 내가 학생이라면 어떻게 할 거? 내가 여러분이라면 나는 재작년 기출은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기조가 바뀌었거든. 그럼 대신에 작년도 기출을 한번더 보겠어요. 듣고 있니? 그죠? 예. 네. 자, 그다음에 항상 외치는 거죠. 화학이잖아. 그럼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게 실험 문제예요. 실험 기구, 실험 과정, 실험 순서, 실험에서의 주의사항, 오차 분석은 언제든 물론 아직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없어. 하지만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6월 모평 대비인데 오늘은 13일. 6월 모평은 1일. 17일 남았군요. 17일 동안 뭘 하겠어요? 그죠 이미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 6월 모평 점수를 가지고 뭐 수시에서의 무슨 요건을 찾는다거나 정시에서의 등급 본다거나 전혀 무의미해요. 이게 묵묵히 공부한 친구들의 데이터 좀 보면 포트이 터질 때가 있어요. 보통 언제 터지냐면 빠른 친구들이 7월달, 조금 늦게 터진 애들이 9월달에 터져요. 이게 3월, 4월, 6월에서 3등급을 계속 35점, 37을 계속 찍다가 열심히 하면 계속 열심히 왔잖아. 그러면 갑자기 7월부터 한 45점에 놓이게 된다는 거야. 그 순간이 오거든요. 그거를 인내하고 견뎌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학습자료 얘기해 본다면, 자 볼까요? 자 스스로 판단했을 때, 자 나는 화학이라는 과목이 또는 이거는 물화생이 공통 하는 생각하는데. 내가 자신 있는 데가 있고 내가 어려운 데가 있어요. 그쵸? 어. 약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이 어디냐? 강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어디냐? 물론 킬러는 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봐요. 어디가 중요할까요? 어디가 중요할까? 많은 친구들이 잘 보면 아, 나는 이 단원이 약해.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해야 돼. 그렇게 공부하거든요. 근데 걔를 까보잖아요? 그러면 어 그럼 나머지 여기는 강하니? 그러지 않아요 그냥 강하다고 생각할 뿐이야 왜냐면 거기는 세번 나오면 두 번은 맞추거든 근데 이쪽은 세번 나오면 세번다 틀리거든 그러니까 강한 단원이 어디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봐 여기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요 우리는 국어, 영어, 수학 과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주변에 있을 거예요 야, 걔는 어릴 때부터 너무 공을 많이 해서 수학은 늘 전교 탑이야 항상 1등급이야. 그런 애 있잖아요. 부러워, 안 부러워? 안 부러워? 그잖아요. 어떤 친구는 어릴 때부터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국어를 너무 쉽게 생각해. 국어하고는 안들는데 1등급이야, 걔는.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럽죠. 근데 떠나서 과탐두개 중에 하나를 꽉 잡고 있어요. 물리는 뭐 거의 물투까지 다 해가지고 늘 만점이야.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럽지. 근데 우리는 왜 이럴까요? 우리는 왜 그럴까? 그냥 국어 좀 해, 수학 좀 해, 과탐 어디 가서 못 한다고 안 해. 허, 그럼 등급이 어떻게 나와요? 생각해 봐. 등급이 22222가 좋겠습니까? 11331이 좋겠습니까? 만약에 수시의 최대를 보면 1이 몇 개냐가 중요한 거야. 그죠? 그리고 이제 이미 늦었어, 그는. 거 그럼 이제 화학이라는 과목 돌아왔을 때. 전범위 중에서 강한 데가 어디냐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봤을 때 강한 데가 없어. 그리고 그걸 한 번도 판단해 본 적이 없어.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문제 문제 배열이에요. 그죠? 뭐, 물리도 다 있겠죠? 생명과학도 있고, 저것도 있을 거야. 그러면 딱 주제를 딱 봤을 때 여러분 책에다 넣어놨거든요. 아, 체크해 보는 거야, 스스로. 아, 나는 화학이 유, 여기가 약하면 때려쳐. 그잖아요. 그럼 1번이니까. 화학의 유용성은 자신 있어. 자를 헤벌 자신 있어 화학 그라이 뭐예요? 아 이게 이용 결합, 공유라 모형 나오는 거야 자신 있어 전자 배치 안 틀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제가 다 지워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아 도저히 난 양적 계산은 못하겠다. 괜찮아. 그리고 양적 계산이 아주 어렵게 나오기 기도하시면 돼요. 그잖아요 정답률이 20%가 나온다는 건 등급에 영향을 안 준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걸 한번 본인 체크해 보는 게 좋고 약간 애매한 데가 있어요. 자신도 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거기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6월 평가원은 모든 시험이지만, 그뭐 여러분의 늘 의문상이라든가 궁금한 건 정해져 있거든요. 6월 평가 잘볼게 좋아해 보겠지만 끝나고 나면 이 얘기를 할 거야. 지금 어떻게 하면 빨리 풀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저는 저는 시간이 모자라요. 선생님이 아주 냉정하게 얘기한 어록이 있죠. 시간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실력이 모자랍니다. 그잖아? 어떤 실력이냐? 난 공부 많이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는 게 많으면 빨라져야 되는데 아는 게 많지 않은 거야. 이해하는 것과 그다음에 문제를 풀때 끌어내는 건 다른 얘기예요. 어. 왜 빨리 풀려고 노력하면서 왜 생각하면서 왜더 이상 외우려고 하지 않냐는 거야. 알겠나요? 무슨 이런 거예요? 주기율표라고는 들어봤죠? 다른 과목도? 밑으로 응. 서 반지름이 작아진다는 거야. 밑으라서 커진다는 거야. 그거는 9등급도 알아요. 에? 그게 아니거든. 선생님이 가르친 제자 중에. 원자원호 1번부터 20번까지 이온화 에너지와 전기 음성도와 원자 반지름을 다 외우고 있는 애가 있습니다. 에? 근데 물어봤어요. 너는 미쳤니? 이거 왜다 외웠니? 뭐라 그랬을까? 문제풀 때 불편하고 싶지 않아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문제풀 때 그런 거잖아 원자반지름은 A, C, D인데 그죠? 이온에지는 C, D, A면 얘는 누구 깔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여러분 어. 나트륨에 화학하는 친구들 나트륨에 이온에너지가 얼마예요? 여보세요? <laughs>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여수 있어요 자 따라해봐 456 758, 578, 오케이, 아, 456, 738, 578이야. 그거를 아까 부모님 오시는데 합의해서 집 도어록을 바꿔요. 오케이, 그럼 온 가족이 외울 수 있어. 아, 몇 달만 하면 다 외워. 근데 그 정도 열정은 있어야지. 근데 그냥 늘 반복하면 감소 증가. 어, 난 여기 개념 아는데. 근데 왜 나는 늦게 부지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좀더 외우셔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준킬러 같은 거는 뭘 외우는 거냐면, 자료 분석하는 능력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외워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 번 풀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도 실수했을 거고, 여러분 그 실수가 반복 잡는데,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대다수의 실수는 첫 페이지에 나와요. 화학은 1페이지, 왜냐면 거기를... 빨리 풀어야 되는 강박관념 때문에 눈으로 푸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번, 2번, 이번도 다 그래서 걸려든 거야. 시험지에 최대한 동그라미 짓고2 주기, 3 주기, 바닥 상태, 옥텟 밑줄 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확인하면서 푸셔야 돼요. 오신, 어, 언제 그렇게 많이 시험지 많이 쓰면 안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는데요? 자,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은 UR 평가원이니까, 또는 모의고사니까, 사설이니까, 뭐, 그냥 빨리 풀려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능장에서 어떨까요? 한번 덤벼보자, 그렇게 될까요? 수능장에선 지금보다 심장박동이 더 빨리 뛰어요. 그죠? 그리고 진지해져요. 그러면 한 번도 안 했던 행동을 수능장에서 합니다. 나는 지문에 밑줄을 쳐본 적이 없는 애야. 근데 실수하기 싫으니까 밑줄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문제 당 10초씩 딜레이가 돼, 오케이? 그러면 10, 어, 킬러 빼고 18번까지 10초씩 딜레이가 되면 180분 180초가 사라지죠. 몇 분이 사라져? 3분이 사라져. 그러면 한 문제를 풀 여유가 없어져. 한 문제만 데미지가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은 중간 중간에 시계를 보거든. 그렇지 않아? 그럼 이미 어, 3페이지 중간쯤 넘어갈 때 시간이 압박이 들어오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뒤를 보고 고르기 시작해요. 뭐부터 풀까? 그러다가 초토화되는 거야. 알겠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푸셔야지 한 번에 풀어요. 그리고 실수가 없어. 실수를 하지 않았어. 그럼 그 친구는 시험을 잘본 친구예요. 항상 알겠죠? 지금은 빨리 풀는 생각을 버리시고 꼼꼼하게 풀어서 맞추는 습관을 가지고 그 풀이 과정이 정당한 걸 확인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이제 수능 유발평가가 끝나면 이제 각각의 이제 방향을 잡아서 공부하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아무래도 피킬러 아, 내가 농도가 좀 약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 농도 한 30개만 풀어보자 아, pH, pOH가 틀렸다 그러면 아, 이번에만 틀렸어가 아니라 다시는 틀리지 않기 위해서 pH, pOH를 한 20개 풀어보자 이런 식으로 극복해 나가줘야 돼요 그다음에 화학에서 애들이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계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안 하면 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감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문풀은 계속 꾸준히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선생님의 뭐 빅킬러 모의고사라든가 빅킬러 특강이나 등등등 있잖아 그걸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계속 감을 유지하라고 거래를 만든 거고요 킬러 문항에 대한 자기만의 일관적인 풀이 킬러는 어, 올해 쉬울 것 같아요 사실은요 이번 4월 교육도 되게 쉬웠잖아요 네, 진짜 쉬웠거요 근데 이 4월 교육청에서 정리이 낮은 이유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렇고 본인만의 확실한 풀이가 없어서 그래 킬러를 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네? 킬러를 풀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근데 그럼 딱두 가지가 잖아야 나는 오늘부터 빨리 풀어야지 그럼 빨리 풀어지니? 아니, 나는 오늘부터 자신 있어. 오늘 자신 있어 지겠어요? 그러지 않거든요. 어, 내가 여러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작년도 1년치 나왔던 14문제의 킬러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중화 하나, 양쪽 계산 하나 있잖아요. 1년에 뭘고서몇번 있는지 아니? 수능까지 7번 있잖아요. 그렇죠? 14문제의 킬러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거의 다 외워야 돼요. 그래 만약에 친구가 옆에서 뭘 푼다. 지나가면서, 어, 작년 6월이네? 하면 딱지나가줘 이제. 그 정도가 돼줘야 돼. 그러면 그게 암기를 많이 하잖아. 그러면 사실은 킬러라고 해서 유형이 엄청 다양하지가 않아요. 혼합이냐 주입이냐 뭐별게 없거든 사실은. 근데 그 암기하는 게 없이 그냥 문제를 무조건 많이 푼다 그래서 절대로 자신감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어 본인만의 방향을 잘 잡으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6월 또는 수능에서 좋은 성과를 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